비음소법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대부비율 있죠. 또요. 부채 감당률 있죠. 또 채무 불이행률 있죠. 그 다음에 뭐 영업경비비율 이런 게 있는데, 자, 우리가 대부비율 배우셨죠? 대부비율 융자비율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지난번에 배우신 거예요. 대부비율이 50%죠. 그러면 부채비율이 있죠. 네, 부채비율이 몇 프로예요? 네? 얘가 지분에 대한 부채비율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때 요령을 알려드린 게 여기서 대부비율이 50%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1로 보내라고요. 위로. 그럼 전체가 100이잖아요. 빌린 게 50이잖아요. 그럼 내 게 얼마예요? 50분의 50 하면 1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뒤에 곱하기 100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몇 프로겠어요? 너 지금 졸리지? 어? 얘가 60%예요. 몇 프로? 그러면 제가 1로 들어오면 돼요. 그럼 나머지가 40이니까 40에 60에 1.5 나오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그럼 150%. 이해하시겠어요? 어. 그래요. 그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기출해 보시면, 자, 3번에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며 대부비율이 50%일 때는 부채비율이 100%가 된다라고 해놨죠. 근데 3번이 틀린 거예요. 뭐가 틀렸겠어요? 여기 보시면 분수식이 있으면 항상 분모부터 읽고 올라간다고 그랬죠. 지분에 대한 부채비율인데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라고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반대로. 에?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채무불이행률이 있죠. 다른 말로 손익분기점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채무 불이행률은 1보다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자,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응. 채무 불이행률은 작을수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채무 불이행률은 총 수익과 총 비용의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손익분기점이죠.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수익과 비용의 크기가 같아지는 점이라고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부터 이윤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가 유효 총소득이고요. 영업경비에다가 뭐 부채 서비스액의 크기를 갖고 측정한 거잖아요. 둘이 같으면 1이겠죠. 그러면 수익과 비용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비용이 수익보다 크다는 얘기고, 이게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수익 대비 비용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1번 지문에 나와 있죠.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인지를 측정하는 비율이고, 채무 불이행률은 손익분기점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은 52번에 부채 감당률 나오죠. 그렇죠? 예. 부채 감당률이라는 건요, 거기 이렇게도 해놨죠. 자,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채 감당률이 만약에 1.2죠. 그 얘기는 얘가 부채 서비스액이죠. 여기가 순영업소득이죠.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100만 원일 때 얘가 12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100분의 120이니까 1.2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1.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보다 클 걸 요구하는 거예요. 용어 정도는 꼭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보다 어떻게 돼요?
커야 돼요. 근데 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하고 이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2번 지문을 보면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분을 말한다 해서 틀린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3번 지문에 보면 부채 감당률이 2고요. 대부 비율이 50%고 저당 상수가 0.1이라면 종합자본 환원율은 10%라고 해놨죠. 근데 3번 지문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어디서? 아까 오전 수업할 때 우리가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시장 추출법, 그죠? 조성법, 투자결합법, 에르도법, 부채감당법 이렇게 있었죠. 부채감당법에서 환원율을 구할 때 군부대 가면 상사가 있다고 해놨잖아요. 이거 곱하면 되죠. 거기 부채감당률이 얼마예요? 대부비율이 얼마가 돼요? 그러면 0.5. 저당상수가 얼마예요? 2 곱하기 0.5 하면 1 나오죠. 1 곱하기 0.1 하면 0.1 나오죠. 그게 10%죠. 그렇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알면 간단한 거고요. 예, 몰랐을 때는 되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53번에도 3번 지문 가면 나오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승수법에서 총소득 승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가 있죠. 둘 중에 어느 게 커요? 둘 중에 어느 게 커요? 승수가. 둘 중에 어느 게 커요? 어느 게? 아, 이게 크다고 이게. 응? 김초가 왜 얘가 크겠어? 얘가 수익이 작잖아. 응? 그러니까는 당연히 승수가 커지지. 그러니까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있고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있으면 어느 게 커요? 승수가. 어느 게 커요? 어느 게? 아, 새우가 클 거 아니에요. 얘가 수익이 작으니까. 그래서 거기 53번에는 2번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수업 시간에 해드린 거잖아요.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전이 새우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새우가 큰 건데. 자, 그리고 54번 가보시면요. 예, 거기도 이렇게 해놨죠. 3번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커야겠죠. 부채 감당률 참 꾸준하게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할 때 저거 별표해 주는 거예요. 자주 쓰니까 이해해 달라고 계속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55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참고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영업경비비율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맹점이 뭐냐면 계산에 크게 집착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산 문제가 나오면 관심을 보여요. 혹시 풀 수 있을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영업경비비율은 어떻게 구해요? 영업경비비율은. 그러니까 일단 시기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걸 갖고 측정하는데 이 총소득이라는 건 가능 총소득도 있고 유효 총소득도 있죠. 근데 출제는 가능 총소득을 기준으로 물어봤다고요. 여기를. 예. 네, 거기 문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능 총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 비율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가능 총소득을 구해야 되죠. 거기 보면 호당 임대료가 연 500이죠. 근데 임대 가능 호수가 60호죠. 그럼 가능 총소득이 얼마예요? 그럼 3억이라고요. 거기 공실률이 얼마 줬어요? 10% 줬죠. 그러면 여기서 10% 빼면은 3000 빼야겠죠. 그럼 나오는 게 유효 총소득이죠. 그렇죠? 근데 유효 총소득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근데 여기 보면 빼면 2억 7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영업 경비 빼야 되죠. 예. 네. 영업 경비가 얼마예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2억 1000이니까 출제자는 일부러 요걸 표시 안 해준 거예요. 2억 7천과 2억 1000의 차이가 6천이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 3억이잖아요. 얘가 6천이잖아요. 3억이 6천이면 몇 프로? 20%죠. 3이 6이니까 20%라고요. 영업경비 비율이. 근데 이렇게 해도 시간이 어떻게 돼요? 간다고요. 이거 씩 생각해야죠. 가능 총소도 구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갑서봐 영업경비가 어디 갔어?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차익을 구하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56번에서 57번 이렇게 구하는 것 있죠. 예, 이거 하려고 그러면 얘도 요즘 근래는 한 25의 이유 정도로 문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뭐 구하라고 그래요? 순연가 구하라고 그랬죠? 이게 순연가만 구하라고 그래도 힘들어요. 순연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 있죠?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 빼야 돼요. 근데 거기에 A를 보시게 되면 금년의 현금 지출이 얼마예요? 5천이잖아요. 그죠? 내년에 현금 유입이 5736으로 해 5786인가요? 그러면 얘가 5786이잖아요. 그럼 얘는 내년에 들어온 거니까 이게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돼요. 할인율이 몇 프로예요? 그럼 1.1로 할인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526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럼 5260만 원이 이게 유입의 현가고 이게 유출의 현가니까 이거 빼면 260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B를 계산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B는 보게 되면 유출이 지금 4천이죠. 유입이 얼마 나온 거예요? 4730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를 또 역시 1.1로 할인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값을 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빼서 들어가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몇 개를 계산을 다 해야 돼요? 네 개 계산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구하는 요령은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딱 부딪히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요령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4,300인가 나와요. 그럼 이거 빼면 남는 게 얼마예요? 300.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알겠어요? 할인율이 있으면 할인율 대입하면 돼요. 단 요령은 뭐가 있냐면 혹시 나왔을 때 할인율 있죠? 예? 네, 할인율의 크기 정도는 만약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A가 66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근데 할인율이 만약에 10%잖아요. 그러면 600에 10%가 얼마예요? 60이죠. 그러면 얘는 굳이 이거를 1 플러스 0.1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660 빼고 그냥 600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B가 주어졌는데 440이라고 줬죠. 그럼 얘는 그냥 400인 거예요. 그러면 암산으로 계산이 되죠. 이런 배열로는 한 번은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이런 배열로 예전에도 나왔던 선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혹시 이거 계산할 때는 할인율 정도는 살펴보라는 거. 뒤에 끝자리를 한번 맞춰보라는 거. 그런 요령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지만 268페이지 가면 58번 문제 있죠. 네? 거기 뭐 할인율이 몇 프로예요? 7%죠. 근데 A를 보면은 초기 현금 추출이 3,000이죠. 말기 현금 유입이 7,490이죠. 그러면 7,000에 7%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걔는 7,000인 거예요. 그러니까 490 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C를 가보게 되면 3,210만 원이죠. 그럼 3,000에 7%면 얼마예요? 37에 20이니까 210, 그럼 걔는 30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출제자는 두 가지는 암산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이런 배열이 왜 안 나오느냐는 게 뭐냐면
수년가구 수익성 지수를 두 개를 계산하라고 하면 힘든 거예요. 예? 하나만 계산해도 시간 내 풀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나오면 둘 중에 하나 정도 인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60번 한번 가보세요. 아, 제시된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1번에 종합환원율은 10%다. 저당 비율은 37.5%다. 자본의 수익은 10년이다. 지분환원율은 7%다. 부채감당률은 2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거 틀린 거 고르라 그러면 계산 다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요령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뭐를 알려줬냐면 거기 보면 자 종합환원율 있죠. 예, 종합환원율이 10%죠. 근데 3번에 가면 자본의 수익안 나오죠. 자본의 수익안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그게 순소득승수예요. 에? 그러니까 종합환원율과 순소득승수는 역수관계죠.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번하고 3번은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감당률 나와 있죠. 부채감당률 어떻게 구해요? 부채감당률. 아니 그냥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에? 거기 보면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8천. 저당지불액이 4천이잖아요. 8천 4천 나누면 얼마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4번에 지분환원율이 있죠. 예, 지분환원율이 7%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틀렸다는 얘기죠. 지분환원율은 어떻게 구해야겠어요? 지분투자액에 대한 지분수익 계산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지분투자액분의 세전 계산하면 되거든요. 지분투자액이 얼마예요? 5억이 5억. 예, 5억을 투자해서 이 부동산을 8억 원에 구입했다고 해놨죠. 그러면 3억은 빌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8분의 3이니까 37.5% 나오는 거예요. 대부 비율이. 그죠? 그러면 지분 환원율은 내가 지분 투자한 게 얼마예요? 5억이에요. 그럼 지분 수익 있죠? 세전이 얼마겠어요? 세전은 어떻게 구해요? 순영업소득에서 이거 부채 서비스액 이거 빼면 그게 나오는 게 세전이잖아요. 그럼 8천에서 4천 빼면 남는 게 얼마? 4천이잖아요. 5억에 4천이면 몇 프로? 8%잖아요. 5, 8, 40이니까.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는 거죠. 7%가 아니라 8%란 얘기죠.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이렇게 풀 때는 이렇게 하면 탁탁탁 풀리는 것 같잖아요. 본인들이 가서 이 지문 나와 있으면 이걸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하시려고 그러면 많은 뭐를 해줘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그죠? 그리고 뒤에 넘어가 보세요. 61번 가보세요. 자,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다음의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죠. 거기서 1번의 지분배당률, 2번의 부채비율, 3번의 자본환원율, 5번의 자기자본비율, 그 다음에 4번의 부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답을 구하려고 그러면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력이 출중하신 분은 답을 찾을 수는 있어요. 5번에 가면 부채감당률이 얼마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채감당률이 1.5예요. 순영업소득이 얼마래요? 그죠? 얘가 1.5란 얘기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이 1.5란 얘기예요. 1.5배.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얘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거기 보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라고 했냐면 2천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당연히 틀리죠. 얘가 2천이고 얘가 1000이면 0.5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막상 들어가면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된다고. 이거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야, 참고하셔도 돼요. 단 63번에 가보시게 되면요.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 있죠. 혹시 이런 문제가 배열이 나왔을 때는 제가 그때 요령 알려드렸죠. 거기 보면 순소득 승수가 10이죠.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뭐예요?
종합자본 환원율이에요. 종합자본 환원율 4번 있잖아요. 순소득승수가 10이면 종합자본 환원율도 10%가 돼야 된다고요. 거기 8%라고 해놨죠. 걔가 답이에요. 응? 만약에 얘네들의 배열이 나왔을 때는 그것만 보고 판단 한번 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64번이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순소득 승수, 채무 불이익률, 세후 현금 흐름 승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걸 물어봤죠. 그러면 이걸 세 가지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이걸 1분 안에 구하시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동차 합격한 분이 있었는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계산 문제를 그 양반도 웬만큼 풀어서 자기도 풀라고 그랬었대요. 탁 보는 순간에 접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시간 많이 가겠구나. 그렇잖아요. 이거 세 개 풀려면 시간 얼마 걸리겠어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손해요. 마이너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해드릴 때 그냥 할 수 있는 것 정도만 이렇게 해보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66번에 가시면요. 아까 65번은 풀어드린 거예요. 회수기간 해가지고. 예. 이건 이제 66번서부터는 최대 융자 가능 금액 있죠. 예. 이거는 금융 쪽에서 이제 주로 물어보는 거예요. 융자 얼마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예. 근데 요거는 지금 하지 마시고, 우리 저기 어디예요? 금융에 갔을 때, 그때 여기 잠깐 넘어와서 해드릴 테니까, 일단 뒤로 넘어가 보시자고요. 그래서 287페이지 가면 금융론이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그 금융에 가시면은 부채 금융하고 지분 금융이 있죠. 예, 요거 구분하는 거. 요거는 뭐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지분금융 얘기할 때 대표적인 거 뭐 얘기했었어요?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투자자로부터. 그렇죠? 뭐를 발행을 해서? 주식 발행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죠. 그때 여기 우리가 이렇게 해줬잖아요. 조가 뭐예요? 조인트 벤처. 신은? 신디케이트. 리는 뭐예요? 리치.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거기 2번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그죠? 자, 다음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죠? 그럼 답이 뭐겠어요? 3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밖에 없잖아요. 리츠. 이건 찍으라고 주는 거잖아요. 맞추라고. 근데 이걸 또 틀리고, 그죠? 아주 쓰러진다는 얘기죠. 아, 이거 틀릴 게 뭐 있어요? 저걸 안 돼가지고 저 제목만 저렇게도 해줬는데. 영어 앞에 한글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아, 영문을 못 읽어서? 그래요. 제가 그거는 또 간과를 했네요. 그죠? 아, 그렇게까지 하면은 그거는 뭐 답이 없죠. 어떻게 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주택 상환 사채는 우리가 이제 뭐 시공사 등에서 자금 필요할 때 이걸 발행을 하죠. 채권을 나중에 뭐로 상환해 준다고? 주택으로 상환해 준다고. 제목대로 보시면 되겠고. 신탁 증서 금융도 부채 금융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자산 담보부 기업 어미라고 해 놨죠. 그게 보면은 ABCP라고 해 놨잖아요. 예, 이게 ABS라고 있어요. 요건 자산 유동화 증권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요게 asset back security라고 그러면 얘는 asset back commercial paper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CP라는 게. 그럼 CP를 발행하는 거 이거는 장기 개념이고요. 이건 단기예요. 얘를 발행했는데 얘 상환 기간이 도래하잖아요. 근데 자금이 풍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에 대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거를 발행을 해주면서 바꾸는 거예요. 도래했을 때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주는 거예요.
그 3개월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또 발행해서 연장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뭐는 계속 조금씩 더 줘야 돼요. 이자는 이제 계속 주는 개념이죠. 네.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ABS하고 ABCP를 비교해서 나왔던 적이. 근데 그것도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온 거예요. 그래 오래간만에 지문을 한번 등장한 거예요. 근데 뭐 쟤는 답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를 워낙 확실하게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4번에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이 있죠. 예. 얘네는 항상 비교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은. 예.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를 정리하실 때 거기 1번 지문에서 뭐 물어본 거예요? 대출 초기에 대출 초기에 원리금 물어본 거죠? 초기 원리금 상환액이 있죠? 원금 균등이 있고 원리금이 있으면 어느 게 커요? 얘가 큰 거예요. 어? 어, 원금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봤을 때 뭘 원금 회수 위험이 있죠? 원금 회수 위험은 원금이 있고 원리금이 있으면 어느 게 커요? 원리금이 크죠. 원금 균등이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2번에 대출자 입장에서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는 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차입자의 소득이 있죠. 예, 소득 기준을 따면 어떤 방식으로 대출받는 게 유리하냐 이거예요. 원금이 있고 원리금이 있으면 뭐가 유리해요? 네. 이게 난 거죠. 상환액이 작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3번에 뭐 원리금은 원금에 비해서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초기 원리금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원금이 있고 원리금이 있으면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게 커요? 뭐가 커요? 얘가 크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제목을 달잖아요. 이 순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라고요. 언제든지 재활용을 해주니까. 그러면 5번 질문에 보면은 자,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되는 저당 잔금이 있죠. 원금이 있고 원리금이 있으면 어느 게 커요? 아니 얘가 클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얘가 아직도 갚지 않고 남아있는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근데 원리금이 원금보다 작다라고 그랬으니까 걔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5번이. 그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고 이제 다 같은 이제 개념인 거예요. 그죠? 예. 네. 근데 거기 6번을 가 보시면 이런 거죠. 자,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해 놨죠. 6번에 가시면 거기 가면 자, 상환 첫해 원리금 상환액이 있죠. 예. 네. 원리금하고 원금이 있으면 어느 게 커요? 여기 해놨잖아요. 원금이 크죠? 걔 기억 틀렸죠? 자, 체증식의 경우는 미래 소득이 감소될 거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하다는 거 틀린 거죠. 체증은 누구에게 유리해요? 미래 소득이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는 젊은 세대에게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수업할 때 이거 한 거 기억하시세요? 우리가 원리금 상환할 때 보게 되면요. 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있죠. 얘는 원리금이 균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점증이 있죠. 또는 체증식이 있죠. 얘는 원리금이 뭐 한다는 거예요. 점증, 증가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이 있죠. 아, 얘는 원리금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얘는 체감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에서는 시간이 경과할 때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크기가 틀려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얘는 커지고 얘는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거기 디귿을 보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죠. 체감식이니까.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는 매기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답이에요. 이게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물어보는 거예요. 에? 에,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로 넘어가시면 문제 7번 있죠. 예, 7번에 보시면 기억에 이거 작년 거죠. 자, 기억에 원금 상환 방식의 경우는 매기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들겠죠. 그렇죠? 근데 니은에 봤더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럼 틀렸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원리금 균등은 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을 봤더니 점증 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대출기간 만기까지 대출기간의 총이자 수입의 크기 있죠. 총이자 수입의 크기는 어느 게 제일 커요? 응? 얘가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근데 원금이 제일 크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겠어요? 응? 기억하고 디귿 비슷한 표현을 계속 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정리하시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항목을 만들어갖고 네. 이래가지고 아 비교하는 거를 내가 해보게 되면 이렇게 쫙 적어보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조금씩 정리가 돼요. 눈으로 보고 하는 건 정리가 안 돼요. 눈으로만 보는 거는 모든 논리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10번이 있잖아요. 그죠? 10번에 보시면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A 방식이란 원리금 상환의 부담액을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에 점차 그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식이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체증이죠, 체증. 그다음에 B 방식이란 원리금 상환액은 매기 동일하지만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환식에 따라 다른 방식이 있죠. 그럼 뭐겠어요? 원리금 균등이죠. 원리금 균등. 시간이 갈수록 원금하고 이자의 크기가 틀려지잖아요. 그런 거를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쪽도 계산적인 사고에서 거기 여러분들이 11번 있고 12번 있고 13번 있죠. 예.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11번이 26회 때 나오고요. 12번이 28회 때, 그 다음에 13번이 29회 때 나온 거예요. 근데 11번하고 12번은 간단한 요령이에요. 근데 13번은 다 계산해야 돼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에서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걸려요? 그러면 틀림없이 학생들이 원금 균등으로만 계산하는 걸 갖고 들어갔으면 무조건 덤볐을 거라고요. 원금 균등인 줄 알고. 근데 해봤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인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12번 문제 있죠. 거기 보면은 9회 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과 13회 차에 납부해야 되는 뭐를 물어본 거예요? 예, 이자 납부액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원금 균등이 나오면 뭐를 먼저 구하면 돼요? 원금을. 원금은 융자금을 뭐로 나누면 돼요? 납입 횟수로 나누면 돼요. 근데 거기 보면 융자금이 5억이죠. 근데 매년 상환 조건이죠. 연단이. 예, 그래서 20년이잖아요. 5억을 20으로 나누면 원금이 2,500 나와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9회 차에 상환할 원리금을 물어봤어요. 근데 원금은 9회죠. 얼마라고? 2,500이라고. 그럼 이자 계산을 할 때 9회차니까 2,500만 원을 8번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번 계산하면 2억은 상환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아있는 잔액이 3억이에요. 3억에 이자율이 5%죠. 그럼 얼마예요? 355니까 1,500이잖아요. 그럼 원금 2,500과 이자 1,500 합하면 원리금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4,000.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유령이죠. 그 다음에 13회 차에 뭐를 물어봤어요? 이자 물어봤죠. 그럼 같은 유령이에요. 그러면 2,500만 원을 12번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3억 원 상환했다는 얘기죠. 그럼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예요? 2억. 2억의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5%. 2억에 5%면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4,000하고 1,000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막상 실전에서 나왔을 때 있죠. 이거를 한 번이라도 접하지 않는 수강생들은 다 어려웠던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전 문제는 2회차 물어보더니 이게 웬 9회차하고 13회차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저희는 그때 이거 몇 회요? 뭐 50몇 회차, 뭐 90몇 회차 이렇게도 풀어본 거예요. 왜? 요령이 간단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요런 정도 나왔을 때 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지 않고 원리금 균등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머리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예. 자 변동금리하고 예를 들어서 이 고정금리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 정도도 알아는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5번 지문에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때 있죠. 예. 어느 게 대출 잔액이 적어요? 여기 해놨잖아요. 원금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1번 지문에 보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1회차 월 불입액은 동일하다. 동일해야 하네요. 에? 틀린 거예요. 예, 이자만 같아요. 똑같은 조건일 때 융자금이 1억이고 이자율이 만약에 10%로 주죠. 고정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이나 1회차 이자는 다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자만 같다는 거예요. 월 불입액은 다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 그런 내용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5번에 보시게 되면요. 주택 담보 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15번에. 그래서 이게 계산 논리에 대한 것에서는 너무 이렇게 매이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이론 나오는 거는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 시험 운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딱 이런 형태로 다시 한번 그대로 비슷하게 숫자만 다르게 나와주면 어떻게 해볼 수도 있는데 형식이 매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자신이 생긴 거예요. 요령을 알았다 이거죠. 나오기만 하면 이건 난 풀 수 있어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 원금 균등은 안 물어보고 원리금 균등을 물어보니까 일일이 계산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한 거대로 하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쓰러지는 거죠. 그게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자, 15번에 가시면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자, 대출 3번 지문에 보면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보다 높다라고 해놨죠? 높아요, 안 높아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출 시점에 대출 조건이 같고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는 초기 이자율은 고정금리가 높은 거예요. 고정금리가 왜 높을 수밖에 없어요? 고정금리가. 응? 그게 아니고요.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면 대출자가 정한 예상 인플레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거나 시장 금리가 변할 수도 있죠. 그거를 조정을 못하는 거예요. 고정금리는. 그러니까는 이자율 위험이라든가 인플레 위험을 다 대출자가 떠안아야 돼요. 근데 변동 이자율은 이자율 조정 주기가 있으니까 이자율을 조정을 해서 그 리스크를 차입자에게 전가를 시킬 수 있다고요. 근데 고정금리는 전가를 못 시키기 때문에 초기 이자율이 항상 높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4번 지문에 보시면 대출금리가 고정금리 있죠. 고정금리 때 대출 시점에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잖아요. 높으면은 금융기관은 어떻게 돼요? 손해고 차입자는 이익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답이 2번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항상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설명할 때 초기 이자율은 고정금리가 높은 거예요. 변동금리보다. 아니죠. 그건 아니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고정이자율로 대출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만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 있죠. 예, 고정금리는 가령 예를 들어서 5%로 빌려줬어요. 그러면 여기 대출 초기서부터 뭐가 도래할 때까지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변동이자율로 적용해 주죠. 그럼 얘보다는 금리가 어떻게 돼요? 싸게 적용을 해줘요. 근데 사전에 약정한 바 있죠.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동안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금리가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더라도 조정할 수 있고 떨어지더라도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자들은 이 조정 주기가 중요한 거예요. 변동금리에서는. 조정 주기가 짧아질수록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초기 이자율은 항상 고정금리가 높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고정금리로 대출해 줬을 때 있죠. 조기 상환 위험이 있죠. 조기 상환. 조기 상환은 약정 이자율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있으면 뭐가 클 때 조기 상환이 발생해요? 아니 이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이게 이거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한쪽은 시장 한쪽은 약정 뭐 이렇게 해서 되물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아 이러면 조기 상환 하는 거죠. 아니 나는 지금 빌려 쓴 게 5.5%를 빌려 썼는데 시장 금리가 4.25%예요. 이게 훨씬 싸잖아요. 나 비싸게 이자 물고 있잖아요. 그럼 나 조기 상환 하는 거죠.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 물어봐요. 예? 거기 16번 문제가 그거잖아요. 4번 지문을 보면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조기 상환을 위험이 커진다고 그랬죠. 아 그럼 틀리죠. 시장금리가 비싼데 누가 조기 상환하겠어요. 그죠? 기존에 나는 싼 이자를 주고 대출 받아서 쓰고 있는데 지금 조기 상환하면은 시장에서 비싼 이자를 빌려 써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나요? 왜? 아니 그래도 바깥 양반은 아실걸요? 바깥 양반은 그래도 사회생활 하시면은 뭐 대출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아 바깥 양반도 대출을 안 받아보셨다고요? 그럼 뭐 대출을 안 받을 정도로 뭐 잘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럼 뭐 좋은 일이죠 뭐. 자 그런데 옆에 17번에 가시면 17번에 2번 지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차입자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놨죠. 유리해야 하네요. 그게 답이 2번이에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아니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차입자는 굳이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조기 상환하면 시장에서 비싼 이자 주고 돈을 빌려 써야 되는데 약정 이자율이라는 게 뭐겠어요. 대출 계약 당시 정한 이자율이에요. 그죠? 이런 거 뭘요? 아, 이게 조기 상환에 따른 페널티는 다 부과해요. 고정금리가 됐거나 무슨 금리가 됐거나. 예, 그런데 변동금리로 대출해 주게 되면 금리가 바뀌더라도 얘는 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상환을 하더라도 얘는 리스크가 좀 줄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조기 상환 수수료가 같았는데
지금은 변동금리의 조기상환 수수료가 좀 싸요. 이게 둘 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다 내야 돼요. 둘 다. 그 다음에 뭐 하나 기억하시면 되냐면 저당 시장의 구조 있죠. 1차 시장 있죠. 1차 시장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주택담보대출시장이에요. 2차 시장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그렇죠. 주택자금공급시장이에요.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요. 309페이지 가보시면 그리고 이게 저기 다음 주에 오시면은 이게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 최소한 한 번은 훑어보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축축축축 나갈 수가 있죠.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제 저기 같으면은 뭐 다음 주도 하고 그 다음 주도 하고 뭐 계속 더 해드리고 싶은데 문제면 우리가 이거 늘어지는 과정에서 밖에서 촬영하는 분도 곤욕인 거예요. 이거 다른 건 다 끝났는데 얘 하나만 그냥 이러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모시자고 모시고 있잖아요. 네? 아 교재 이거잖아요. 여기서만 하는 거죠. 예, 예. 아 제가 여기서 저기 금요일까지만 수업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뭐요? 아, 이 교재가 틀리죠, 교재가. 그죠? 예, 이제 다른데도 이거 저 기출문제 다 해요. 전국적으로 학원들이 이맘때 되면은 기출문제 이 강좌가 다 열려요. 오후 시간에. 예,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건데. 그리고 여기도 저녁에 시간이 되신 분들은 들으면 좋은 건데. 예, 그게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근데 또 여러분하고 이걸 해봤는데. 이게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탁 던지면 이렇게 화답이 이렇게 좀 오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축축축 나갈 수 있는데 이게 던지면 저기 아니 저기서 그냥 흡수되죠. 그냥 쫙 해서 이게 원래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져요. 그러니까 자 19번에 가시면요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거기 3번 지문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오죠.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할 때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자당 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 주택자당 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이렇게 해놨죠. 이것도 가끔 기본적으로 나오는 지문인 거예요. 예, 근데 5번 지문에 가면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 공급시장.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주택자금 대출시장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표현이 바뀌었다고요. 주택자금 공급시장과 주택자금 대출시장 있죠. 위치가 틀려진 거예요. 근데 그게 20번 문제로 가보시게 되면 20번 문제 자 4번 지문에 이렇게 해놨죠. 2차 저당대출시장은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시장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해놨죠. 주택담보대출시장은 몇 차 시장이에요? 1차죠. 근데 2차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시장하고 2차 시장 정도는 구별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여기 해설이나 이런 거는 잘 들어가 있잖아요. 읽고 한번 그걸 확인 정도 해보시면은 흐림없이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1번, 22번 이게 이제 그 뭐가 나오는 거냐면 증권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요거라도 해주시면 돼요. MBS 아시죠? 여기 가면 지분형 MBS라고 있죠. 그 다음에 채권형 MBS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혼합형 MBS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MPTS가 있고요. MBB가 있고요.
그 다음에 MPTB가 있고 그 다음에 CMO가 있어요. 얘네 구분하는 기준이 여기에 있다고 했어요.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렇죠?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기 상환 위험도 같이 부담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전부 누가? 여기는 전부 투자자가. 여기는 전부 누가? 우리가 발발발이라고 해줬어요. 그럼 얘네가 혼합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발행기관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얘하고 성격이 같아요. 근데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예, 투자자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MPTS하고 성격이 같은 거예요. 요것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추가적으로 알아두실 거는 여기서 CMO 있죠. 얘만 계층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얘를 다계층 채권, 다계층 증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한 종류로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21번에 보시면 2번 지문에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이라고 해놨죠. 그 영문상의 앞글자 따면 MPTB예요. 얘는 하나의 저당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해서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고 그랬죠. 여러 종류의 채권은 뭐 하나밖에 없다. 예, CMO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 다음에 22번을 가시면 자당담보증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2번 지문을 가시면 MBB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 채권의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그랬죠. MBB는 전부 누가? 발행자. 투자자 갖는다에 틀렸잖아요. 3번 지문에 가면 CMO 나오죠. CM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 채권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한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리고 4번에 가면 MPTB 나오죠. 얘는 MPTS하고 MBB를 혼합한 특성을 지닌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 것만 아셔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저거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23번 있죠? 23번에 가시면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1번에 보면 지분 투자 방식의 조인트 벤처 리츠 있죠. 조신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2번에 갔더니 주택 저당 담보부 채권 있죠. 조기 상환 위험 부담을 투자자에게 전가한다 그랬죠. MBB는 다 누가? 발행자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되는 거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24번에 가보세요.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5번 지문에 갔더니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있죠. 그게 MBB예요. 투자자는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맞다 틀리다.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이라는 게 MBB라고요. MBB는 모든 걸 누가? 발행자잖아요. 그게 걔가 답이라고요. 응? 그러니까 이것만 구별해도 이 기본적인 요건 나오면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저 정도는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리치에 대한 개념이 있죠. 야, 김총각 입에서 기계적으로 대답이 나온다 그냥. 어? 이제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어? 어? 자, 이 리치에 대해서는 리치법에 대해서는 꼭 정리해 줘야 돼요. 그죠? 한번 물어볼까요? 자기 관리 있고 위탁 관리 있고 기업 구조조정 있죠? 네? 이렇게. 얘 설립 자본금이 얼마예요? 5억, 3억, 3억. 최저 자본금이 있죠. 70억, 50억, 50억. 주식 공모 할 수 있죠. 100분의 30, 30. 얘는 특례 사항이고. 주식 분산이 있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있죠. 얘 100분의 50, 100분의 50. 얘는 제한 없고. 그렇죠? 처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처분 제한. 국내 부동산은 1년. 국외 부동산은 정관으로 정하라고 했고요. 얘는 이 조항 적용 안 받고요. 그죠? 얘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입할 수 있다고요. 차입 및 사채 발행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안 보면 또 잊어먹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는데 직원이나 상근 임원을 고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25번에 보시면, 25번에 316페이지예요. 네, 거기 1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얼마? 자, 3번 지문에 가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않았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런 기업 구조조정도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5번 가면은 위탁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설립자본금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26번 있죠. 자, 거기 4번에 가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죠. 맞는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맞고 한 번은 틀리게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주는 거예요. 근데 2번에 갔더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이 3억 원이래잖아요. 그럼 걔가 틀린 거잖아요. 얼마나 간단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그냥 리치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27번 있죠. 예, 그걸 설명해 보시게, 틀린 걸 물어봤을 때 2번에 가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세 혜택이 있다 없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주게 되면 세제상의 혜택을 봐요. 근데 자기관리는 그게 없어요. 자기관리는.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요. 28번에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5억이라고 또 나오죠. 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얼마라는 거예요? 3억. 근데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30억 원을 모집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틀리죠. 얼마? 어? 50억. 최저자금 50억. 그래서 답이 1번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4번에 봤더니 이렇게 또 나와 있잖아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또 5번 지문에 갔더니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또 틀린 거잖아요. 차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놓고 또 29번에 가면 1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또 나오잖아요. 설립자본금.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은 얼마? 3억. 그죠?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죠. 근데 틀린 게 5번이죠. 현물출제에 의한 설립은 불가능하죠. 그죠? 이게 작년에 이게 답이었어요. 네, 맞죠. 작년에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이게 결국은 같은 내용을 갖고 계속 돌아야 안 돌아요.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 정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체킹해 준 내용 정도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답을 맞추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거는 그런 정도만 기초적으로 정리하셔도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335페이지로 가시면 프레이트 금융이라고 나와 있죠? 프레이트 금융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뭐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네. 프레이트 금융에서 일단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프레이트 금융은. 에스크로? 에스크로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 에스크로. 자, 프레이트 회사를 설립해 간다며요. 자금의 흐름은 뭐를 설치해서?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39번에 가보시면요. 335페이지. 39번에 가보시게 되면
예, 거기 보면은 1번 지문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슨 계정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에스크로 계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뒤에 넘어가서 40번 있죠. 40번. 40번 문제가 보시면 프레이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3번 지문에 가면 프레이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직접 관리한다고 해놨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뭐를 통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에스크로 어카운트, 위탁 결제 계정 있죠. 그걸 또 위탁 관리 계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시면은 41번에 PF 방식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 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거 물어봤죠. 위탁 관리 계좌를 운영한다고 해놨죠. 에스크로 어카운트. 근데 5번에 보면 시행사 개발 이익의 선지급이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앞 페이지로 돌아가 보시면요. 39번에 틀린 거 물어봤죠. 거기 보면 2번 지문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나중에 정산을 할때 보면요. 금융기관이 있죠. 금융기관이 빌려진 원리금 있죠. 이거를 회수하는 게 1순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2순위가 시행사 있죠. 시공사들의 공사비가 그 다음에 인출이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관리할 때, 그러니까 시행사나 시공사가 우선적으로 그 돈을 인출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걔는 2순위인 거예요. 1순위가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에 대한 원리금 회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 338페이지부터 연금 요거 나와 있는 것도 있죠. 요거는 이번에 요게 이제 개정이 될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계정이.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거 개정이 됐었을 때, 왜냐하면 여기 42번에 가게 되면 2번에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연령이 하향 조정될 거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다루질 마시고, 예, 나중에 이게 개정이 되면, 예, 그걸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때 되면은 그거는 저기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테니까 인강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답입니다 했다가 나중에 그게 또 수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번거로우실 거 아니에요. 그때 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오시게 되면 344페이지 가면 부동산 활동론 있죠? 예, 여기 하고 간평하고 정리해서 마무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